오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2절 말씀과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무르익구는 같은 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난 수요일 날에 야곱의 열두 아들, 열두 지파라 창세기 49장 말씀했죠. 오늘 열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야곱의 큰아들 루벤 지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보라 아들이다. 그 뜻이 루벤입니다. 오늘 루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경륜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를 비롯한 전체 성도에게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첫째, 출생과 이름의 뜻.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과 32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32절.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여기 이제 창세기 29장 25절 보면은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그 장가 들은 것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된 분이 바꿔치기 했어요. 그 자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좀 손님 와서 볼 때 그 창세기 20장 17절에 있죠. 좀 시력이 약합니다. 눈이 이렇게. 예. 자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없는 그 큰딸이 옆에 둔 놈 있잖아요. 그러니 뭐 그렇게 합니까? 야곱은 실망에 이만저만이죠. 라반과 7년을 계약하는 조건으로 7일 후에 라헬을 또 줬습니다. 라헬 주었어요. 창세기 29장 25, 27절 말씀 볼 때, 아까 말씀했지만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볼 때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공동 번역 보니까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는 아름답고 용모가 예뻐서. 라헬과 레아를 비교하면 라헬의 경우는 아주 곱고 아름답다.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아주 예뻤다. 공동 번역 기록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성은 아가서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많은 신학자들이 아가서의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이런 찬사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라헬이 말이죠. 몸매도 좋고 생김새도 좋고 풍채도 좋고 어느 남자가 봐도 레아는 좀 시력이 나빠요. 그러니까 사팔뜨기는 아니지만은
그 어느 남자 좋아하십니까?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가서의 중국은 빼놓고 참 나이한테 이러한 찬사를 보낸 성경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반면 얘는 안력이 부족하다. 그 성경 주소를 찾아볼 때 시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시력이 약하다. 근데 공동분위에서는 눈매가 부드럽다. 부드럽다. 꽤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죠. 본래 눈이 약하다. 꽤 히브리어로 찾아보기를 나쿠라고 했습니다. 나쿠 시력이 좋지 않은 걸 말하는 거야. 히브리 언어에는 그 문법말 자체가 말이죠. 나쿠인데 부드럽다, 곱다, 약하다. 복합적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엘의 아름다운 외모나 용모에 비해 리아는 외모, 특히 눈 상태, 눈으로 볼 때 좀 뒤떨어집니다. 무슨 무던하기만 해. 남자가 볼 때 리아는 탁 땡기는데, 나엘은 딱 땡기는데, 큰 언니한테는 리아는 땡기지 않아요. 그래서 살림이나 잘 하겠다 할 정도로 말이죠. 데리고 자는 데는 취미가 없어요. 네. 데리고 자는 것은 나이 데리고 자고, 그래서 살림시키는 것은 시키죠. 제가 여러분들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속사의 뜻을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지만한테 만사가 뜻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뜻이 있죠. 뭐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말씀이 거짓말 아니었죠? 잘 드세요. 그러니까 큰 언니, 작은 딸보다도 큰 딸이 그 남편들은 야곱한테 사랑을 덜 받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도 총이 없음으로 보심으로 사랑 총장하지요. 그런데 야곱의 이빠는 그 라엘은 자식 없죠. 무자였더라고 했습니다. 그 루벤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얼마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얼마큼 괴로워서요. 그 아들을 낳을 때 그냥 괴로움을 들어줬다 해서 이제는 남편 되는 분이 이제 내 방에 들어왔지. 날 사랑하지. 왜 아들 낳기 때문에. 보라 아들이다. 그 뜻이 루벤입니다. 루벤. 여호와께서 레에게 레아의 큰딸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아까 말씀이죠. 총은 사랑 총자다. 레아는 사랑의 경쟁에서 소외됐습니다. 언니, 동생. 큰 언니는 그 사랑의 경쟁에서 그냥 뒤떨어졌어요. 야곱이가 참 그 작은 동생한테 레아한테만 들어가고 그냥 안 들어갔죠. 그냥 여자로서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상하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엉켰길래 그저 임신돼서 엉켰길래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출생해서 이제 아들을 인해서 내 남편을 한 내 사랑을 받게 되겠지. 다시 말하면 내게 루벤의 존재는 축복의 근거이며 구속의 소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죠.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자, 야곱의 축복을 살펴봅시다.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34절 말씀을 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록의 시작이라. 유광이 초동하고 권능이 타월하더라마는 물에 끓은 같았은 자, 물이 끓죠? 물이 뭐 유광이 뛰어나고 뭐든 타월하지만은 너 이놈아 나가서 물 끓듯 응? 물 참 이게 뭐 좋지 못한 말입니다. 물이 끓는 것 같아서 너는 타올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짐승에 올라 더럽힘이로다. 그가 내 짐승에 올랐도다. 창세기 49장 3절 9절 아버지 되는 야곱이가 자기 아들 되는 큰아들 되는 루벤인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 받아 가지고 축복한 말씀 보세요. 그 장자라는 말을 작업하지 다섯 번 합니다. 너 내 장자, 장자, 장자. 다섯 번 나와요. 내 장자, 나의 능력, 나의 기록의 시작. 나의 기록의 시작. 또 유광이 초동하고. 다섯 번째, 권능이 타오르다. 여기서 찾아들었던 루벤에게 장자로서 걸었던 야곱의 기대가 또 엿보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큰아들 야곱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근데 실망했어. 아버지가 잠깐 나간 사이에 큰아들이 그 어머니를 범했습니다. 물이 끓는 것 같았은 저. 그러니 뭐, 받은 분량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기 그밖에 안 되도록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특별히, 유광이 초동하고 권능이 타오르다. 저것의 유광. 유염 유자입니다. 유염유 빛광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 감히 범할 수 없는 권위 장자권이 그렇습니다. 예? 높은 지위에 있어서 감히 범할 수 없는 권위 그 다음에 초동 뛰어넘을 초자입니다. 뛰어넘을 초자 근데 무리등자입니다. 무리등 뜻은 뭐냐? 모든 상징적인 실력을 초월한 상태. 모든 상징적인 실력을 초월한 상태. 족장시대의 한 가족의 장자가 누린 특권을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족장시대의 장자가 누린 특권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특별히 유광이 초동하고 권능이 타오르다. 족장시대의 가족 장자의 노리는 특권은 뭐냐? 첫째, 제사장직 계승권이 있습니다. 장자는 출애굽기 29장 9절 두 번째는 가족 통솔권이 있습니다. 장자가 가족을 통솔할 권리가 있어요. 세 번째, 전쟁 났을 때 전쟁. 전시에는 가족을 대표하는 지휘권이 있습니다. 지휘권이 있어요. 그래서 루벤은 레아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람을 받고 태어났죠. 장자에게 야곱의 기대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원차는 아들 낳았지만은 아들 낳아서 낳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유광이 초동하고 권능이 타오르다고 했죠. 장자로서 루벤은 차지할 수 있는 참 자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자로서의 특권을 상실했습니다. 뭐 때문에? 물이 끓은 갖다 쓴 적, 너는 타올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물이 끓었을까요? 그 물이 끓은 갖다 쓴 적, 팔팔 끓는다 말이야. 라면 삼아 먹기 위해서, 국수를 삶기 위해서, 먼저 불을 떼서 물에, 맹물에다, 응? 뭐, 파여고 담아내고, 그러면서 끓이죠. 이게 팔팔 끓어. 물이 끓는 것 같은 성이란 물이 끓는 것 같은 성령, 물이 끓는 것 같은 성령, 그게 자기 자신도 억제 못합니다. 억제 못해요. 옛날 우리 한국 속담에 절구통, 시골에 가면은 절구죠, 절구. 절구통에 침어만 둘러놔도 여자인 줄 알고, 예? 사고 나갔다는 놈이 있다고 그랬죠. 그만큼, 물이 끓는 것 같은 성, 물이 끓는 것 같은 성력, 즉, 호색성, 색을 너무 밝힌다. 첫째, 안정성이 없다. 둘째, 불안정한 모습으로 산다. 늘 갈등 속에 그냥 헐떡헐떡거려. 그 정력을 참지 못해가지고. 루벤은 그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자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지만 성우도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같이 보지 않아. 유익의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열두 아들 분량대로 받아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아버지한테, 너희 큰아들은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하라. 안정성이 없어. 늘 불안정해. 늘 헐떡헐떡거려. 루벤의 생활은 안정성이 없고 늘 이렇게 변하죠. 창세기 49장 4절 공동 번역은 그의 불타오르는 음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 내 힘, 내 정력의 첫 열매라. 너무 우쭐하고 세차구나. 터져 나오는 물줄기 같아. 그 루벤, 야곱의 아들 큰 루벤, 그것이 수도 파이프 모양으로 터져 나오는 물줄기 같아. 터져 나오는 물줄기 같아. 걷잡을 수 없는 홍수같이, 그냥 걷잡을 수 없는 홍수같이 세차구나. 홍수 같아. 끝내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하리라. 끝내 넌 장자지원은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하리라. 제 아비의 침상에 겨드러 그 소실마저도 범한 녀석. 마치 잘 드세요. 에스겔 23장 20절에 공동번역에는 물건이 나귀의 그거만큼 크고, 난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어요. 물건이 잘 들어요. 나귀 것만큼 크고 정액을 말처럼 쏟는 이집트의 정부들과 열을 올리던 일을 잊지 못하였다.
물건이 나귀만큼 크고 그 전액을 말처럼 그냥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요, 장자권 상실당했습니다. 살당했어요. 성경은 인간의 치부와 부패성을 조금 더 감추지 않고 정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위자성이 있죠. 세상은 다 감추잖아요. 다 감추고 좋게 꽃을 가꾸듯이 정원에 미화를 해서 내버리지만 성경은 사실 그대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조폭 가운데 기생이 없나, 아버지와 딸과 관계에서 난 그 조폭이 없나, 둘이 싸우다가 하나 되었어도 새끼 난데 누구 자식인지 몰라. 성경은 숙이지 않아요. 예수 조폭 가운데 여자가 4명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냥 막 온 게 아닙니다.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오신 분이요. 믿다가도 안 믿으면 또 이 짝에 이번 사람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또다시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또 일로 오시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야 내려가라 대가닥 내려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더하여 자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족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예수까지 42대야. 42대 가운데 우곡절이 많았습니다. 싸워가지고 풍지고 박산나, 아부해가지고 또 망해, 또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서 또 그쪽으로 또 피난 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고고다 언덕에 십자가 구세주로서 우리 만인의 죄를 위해서 달리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그 말 못할 눈물견 인류를 사랑하시되 그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까의 사랑을 볼 때 예수를 안 믿으려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구속의 은총을 생각할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몸이 병을 쇄신 돼서 정말 먼저 아직 가려고 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구조사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창세기 49장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폭 가운데 인천의 앞바다에 손술집 어머니가 있다, 기생이 있다, 첩이 있다, 아버지 어머니 누군지 몰라 사생활이 됐다, 그럼 여러분이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술집 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얘기하세요? 못할 거 아니야. 이제 성경 밝히 말씀하는 거 보세요. 예수는 우리 할머니 가운데 기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할아버지 가운데 자기 며느리와 관계한 적도 있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거 발표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망신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망신 당하면서 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저분해 세상에. 나 예수께서는 다 오라는 거예요. 갈보고 창녀고 첩에 새끼고 사생하고 애비도 없는 거 다 오라. 야망이나 구순이나 쌍놈 양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고만 분입니까? 고만 분이야. 르벤은 장자의 자질을 충분히 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자권을 박탈당한 것, 음력으로 말미암아 자제력을 상실한 모습 그대로. 이건 24시간 끄떡이야 그냥. 이처럼 르벤은, 르벤의 성령은 항상 머리 펄펄 끓듯이 언제나 흥분되어 있어. 언제나. 언제나. 존재할 수 없는 음력으로 르벤을 아까 말씀했지만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의 말씀할 때 어머니와 관계했어. 깨추 패가면서 뭐 심연은 장사입니까? 라헬의 몸종이야. 라헬의 몸종이었던 서머 아닙니까? 관계있어. 참. 그니까 그 이름이 어머니 비라입니다, 비라. 라헬의 몸종이 야곱의 소문. 그 이름이 비라야. 그냥 쭉 패가면서 관계했어. 르벤은 그 죄를 끝까지 감추고 결국 그 일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말씀할 때 창세기 36절에 말씀할 때 아버지가 먼데 출장을 했다가 귀에 들어왔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관계했답니다. 이렇게 마음에 참 슬프죠. 마음에 담아두었던 장자 유벤,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을 아시고 너의 큰아들은 한대는 이렇게 이란 말을 하라. 그 야곱이가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복받을 자리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르벤은 사랑을 받지 못한 리아의 아들이었지만 율법에 따라 당연히 장자를 차지해야 될 창세기 신명기 21장 15, 17절에 성경은 르벤은 기록할 때마다 꼬박꼬박 이스라엘 장자 르벤이지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벤이지만 넌 큰아들이 아니야. 역대상 5장 1절 2절에도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가 장자에도 장자권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문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